안녕하세요. 엄마 코딩의 박차원 수정이 문과생 엄마입니다. 오늘은 엄마 코딩 4강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1강에서 3강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시청 후 4강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날 구독자 1000명 이벤트가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수정아,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 좀 고난이도를 하고 싶은데. 고난이도.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뚜루뚜루뚜루 고난이도. 플로피 어때? 플로피. 플로피요? 네. 재밌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 핫. 1번. 플로피 버드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화면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면 된다고 하네. 해볼까? 클릭했을 때 플러기기. 클릭했을 때 플러기래. 오오오 어머머, 제가 막 플러 한다. 그지? 오, 2단계 넘어가보자. 2단계는 어떻게 하래? 바닥 땅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블럭에 다른 블럭을 붙여보세요. 플러피가 땅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도록 해야 합니다. 땅에 닿으면 끝난대. 새가 땅에 닿으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소리가 안 나는데? 잠시만요. 소리를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소리를 넣어볼까요? 네, 소리를 넣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행하면 블록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코드들이 동작하게 된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한 레벨, 스피드, 날개 플러기기를 설정해보세요. 그런다. 클릭했을 때 플러기기, 실행하면 이게 뭐지? 랜덤. 랜덤으로? 전 랜덤이 제일 좋아요. 랜덤이 제일 좋아요? 네. 그렇구나. 랜덤 소리. 랜덤 소리? 다 랜덤 해본다. 오케이. 랜덤이 클래스. 우와! 우와 우와! 오! 자, 계속하기. 근데 아까 매우 빠름이었나? 매우 느림이었나? 자, 여러가지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플래피 버드를 날려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보래. 물체에 빠르게. 부딪히면 블록을 사용하고 첫번째 파이프로 들어가면 게임 끝! 되도록 해야 된대. 부딪히면은? 물체에 부딪히면 블록을. 재밌게 이것도 넣고. 아, 게임 끝부터 넣어야겠다.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부딪히면 아프니까, 이래야 돼, 동시에. 자, 시작. 자, 해볼까? 아, 이거 매우 느림인가? 느림네. 파이프에 들어가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5단계. 스코어보드를 만들고, 플러피 버드가 물체를 피해 지나가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보세요. 물체를 피하면 통과? 블록을 사용하고 포인트? 첫 번째 파이프에 도착하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보래. 됐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근데 우와, 우와. 빨라도 별로예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오, 파이프 통과하니까 일찍 올라왔다, 그지? 네. 자, 플래피 버드의 블록이면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래. 매우 느림 해볼까? 가다가 떨어지겠다. 아이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궁금한 거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해보자.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날개 소리 출력은? 물체를 통과한 부서지도 소리 나게 할 거야? 채트기? 날개 소리 나게 해야지. 휙휙. 휙휙. 점수? 점수? 점수 띵! 아, 점수가 재밌겠다. 올라가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시작해볼까? 클릭했을 때 안 했구나. 클릭했을 때 플러기기 해야지. 그치? 팔락팔락. 시작! 아, 느리다. 느리다, 그치? 매우 느린 했으니까 그러지, 스피드를. 오늘 날 새겠네. 근데 그렇게 느리지도 않네. 느리진 않아? 엄청 느리죠. 나 엄청 힘들겠다, 클릭 많이 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
1점 통과. 통과. 예. 자, 일곱 번째. 자, 이번에는 실행하면 블럭에 다른 블럭을 붙여 배경 그림을 바꿔보세요. 물체에 부딪히면 배경은 실행하면 할 게 없으니까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덤으로. 해도 랜덤. 속도는 빠르게. 아, 매우 빠름. 매우 빠름. 좋아. 우리 매우 빠름을 좋아해. 실행. 그럼 빠름으로 해야겠다. 왜? 빠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배경 간다. 예쁘다. 어, 괜찮다, 그지? 와, 아! 떨어졌어요. 배경만 보다가. 그러게. 자, 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대. 물체를 피해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랜덤 배경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는데? 동굴 한번 해봐야겠다. 어, 동굴 한번 해볼까? 실행해보자. 어, 어둡다. 동굴이라서 그치? 와, 동굴에서 파이프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 안 보여! 야야야야! 와! 아! 떨어졌습니다. 재밌다. 어, 아직 부족하다는데 근데 너? 왜 부족하지? 뭐가 부족한지. 포인트가 없었다. 포인트가 없었어. 아닌가? 오. 자, 9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사물들을 디스크려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게임을 끝내는 대신에 점수를 끝나. 0점으로 설정하래. 그 게임 끝내지 말고 땅에 떨어졌을 때 0점 설치하라는데. 0점. 점수 동료 0점. 한 개씩 떨어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치? 0. 해볼까? 부딪히면 아, 물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0점으로 처리하래. 이거 땅에 떨어지면 끝나고 여기에 0점 처치하고 이렇게 물체에 부딪히면 점수를 깎는 거네. 그지? 해볼까? 포인트. 그리고 이거 배경 역시 포인트지. 포인트야? 문제 통과하면은 어. 랜덤. 랜덤으로 바꿀까? 이거 스피드는 매우 빠름. 매우 빠름. 좋아. 우리는 빠른 거 좋아해. 좋아해. 어,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 배경. 배경도 바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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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동굴? 와, 동굴! 오, 오, 오! 오, 이야! 세 개에 0점. 다 부딪히니까 0점 된다, 그지? 다시. 물체에 부딪히면 0점 돼. 다시 1점 올라갔어. 2점 올라갔어. 와. 와. 0점. 1점. 다시 2점. 다시 부딪혀서 0점. 야, 잘한다. 야, 2점. 3점. 0점. 1점. 2점. 3점. 0점. 3점. 0점. 0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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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와. 끝났다. 자, 이제 마지막 9번 퍼즐. 한번 해볼까요? 10번. 아, 10번이구나. 자신만의 플리피 게임을 만들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들과 규칙들, 떨어지는 중력마저 마음대로 만들어보세요. 오예! 친구들이 스마트폰에서 해볼 수 있도록 공유하래. 한번 만들어봐. 너만의 플리피 게임을 만드는 거야. 와, 진짜 재밌겠는데요? 어, 한번 해보세요. 발락이 얘기, 실행하면 발락이. 어, 실행. 클릭했을 때 블럭이 돼요. 아. 아, 근데 실행하면 블럭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어? 이래도 클릭했을 때 블럭이 되나? 근데 떨어져 버리잖아, 실행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클릭하면 블럭이게 해줘야지. 클릭하면 블럭이기랑. 그렇지.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땅에 떨어지면 바닥 설정이 뭐예요? 요 바닥. 이거 바닥. 이거 바닥. 아, 바닥 배경 설정이. 아까처럼 게임 끝내기를 하고 어, 게임 끝내기 하고 날개 소리 출력은 클릭했을 때 그리고 그거 뽑아서 중요한 게 있대. 스피드 설정. 스피드 설정. 매우 빠른 파. 자,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생님과 차근차근 만들어볼까?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10페이지는 자기만의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